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요전에 쓰던 핸드폰을요,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에다 빠뜨렸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복원시켜 보려고 했더니 복원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냥 잘 생각 좀 하고 있다가 다른 걸 하나 구입할까 하고 예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해드려요. 그 습하고 장마 중에도 잘 견뎌준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 방울복랑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이 아이는 신도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내년엔 더 이쁘게 펴주길 기대한답니다. 여기 얘는 에본이에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온 창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창인데요. 이렇게 그 더위 속에서도 습하고 장마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잘 기르고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는 뷰티 에본이에요. 뷰티 에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치마를 입었답니다.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입장이 지금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뷰티 에보니 이렇게 잘 있어요. 요 아이는 황진이 우페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가 제일 이뻐요. 데리고 온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마를 안 입는 거예요, 요 아이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치마 입었잖아요. 쭉쭉 치마를 입었거든요. 얘는 데려오고 그대로에 데려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러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원종 방울복랑금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큰 아이거든요. 원종 방울복랑금. 이 아이도 우리 집 베란다가 너무 습해갖고 괜찮을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잘 견뎌졌네요. 이런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요. 여기 이 아이는 흑법사요. 조금 불안하길래 얘가 좀 어디 잘못될라나 하고 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더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요 아이는 호피복랑인데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푸르딩딩이가 됐어요. 이렇게 푸르답니다. 얘는 노빌이라는 아이인데 저번에 끈적끈적하길래 제가 닦아줬거든요. 살살살살 닦는다고 닦았는데 살살이 아니었었나 봐요. 이렇게 상처 났어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이거 상처 난것좀 보세요. 이렇게 다 상처가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장점에서 새 자구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휴밀리스인데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아이는 안타깝게도 갔어요. 그래서 얘도 잘못되려나 하고 저쪽에 있는 애를 지금 여기다가 얼른
먼저 옮겨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얘가 물들려고 하면은 투명한 색깔이 나오면서 분홍색 빛이 약간 돌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한 아이가 안타깝게 갔답니다. 이 아이는 립스틱인데요. 이렇게 자구를 두 개를 달고도 그 습하고 장마철에도 잘 견뎌졌네요. 아예 우리 집은 물을 안 줬어요. 물 제가 6월달부터 단수시켰어요. 아주 그랬는데도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아이는 아이스퍼플인데요. 이렇게 지금 먼저 꽃대 올라온 아이를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근데 얘가 꽃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웃자라고 있어요. 제가 앞만 봐도 꽃대인가 하고 봤는데 꽃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심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 중에 있답니다. 얘요, 얘 로라. 로라라고 그 농장에서 알려줘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또 릴리시나인가? 릴리시아인가? 릴리시나라고도 또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라색으로 너무 이뻐요. 얘도 치마도 안 입고 옷자라지도 않고 자라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살금 미니큼이요. 살금 미니큼인데 이렇게 옷자랐답니다.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적심을 할까 아니면 그냥 길를까 생각 중이네요. 얘는 은월인데요. 심을 때 이렇게 가지가 길어서 얘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휘거나 그러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렇게 짱짱해요. 이렇게 제가 심은 지 몇 개월 됐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짱짱하게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렇게 이뻐요. 아주 옷자라지도 않고. 여기는 5층탑 이렇게 있고요. 얘는 캐시나인가? 요 아이인데 분갈이도 못 받고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는 계절 방울복랑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지금 요 미색 있죠? 요 미색. 요 색이 나중에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미색에 빨간 물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데리고 왔지 뭐예요. 얘는 수나우 바리금인데요. 지금 여기 입장하다가 지금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 좀 보세요. 얘는 방울복랑금인데 지금 이렇게 됐답니다. 지가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샤포테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빨갛게 물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물이 빠졌답니다. 그래도 자구도 잘 기르고 있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분재해가지고 여기 자구도 지금 이렇게 분재해서 기르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죠? 장마철에도 잘 견뎌준 것도 너무 고마워요. 얘는 알바 뷰티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자구를 두 개 달고 있어요. 이쪽에 또 하나 나와요. 이렇게. 아우, 나는 우리 집이 습해갖고 얘네들 다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러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견뎌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아이들을 이번 장마에 좀 여러 보냈어요. 저희 집 베란다 좀 보여드릴까요? 베란다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저 양쪽으로
이렇게. 저쪽 바깥에 또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물을 안 줘도 습해요. 쟤네들 저 큰아버니, 쟤네들은 물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쟤네들 물 주다 보면 장마통이 아주 여기가 습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견뎌주니까 너무 고맙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완전 폭염인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